신발은 그 제일 편한 게 제일 좋죠. 그리고 사실은 굽이 높지 않는 게 좋아요. 근데 신발 신는 법보다 사실은 걷는 법이 중요하죠. 우리는 걸을 때 볼게요. 뒤꿈치가 닿고 그다음에 여기가 닿고 뒤꿈치가 뛰면서 이제 발가락으로 치고 나가는 게 우리 발이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힐을 신었어요, 이렇게 힐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걸으라고 신 또는 이제 조물주가 창조주께서 만들었는데 힐을 신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힐을 이렇게 걷죠. 이렇게. 얘는 뒤꿈치를 잘안 쓰죠. 이 중간에도 안 쓰고. 그러면 이게 정상 걸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힐이 없고 이제 뒤꿈치가 낮은 신발을 신고 앞에가 이제 편한 신발을 신으라는 게 이런 보행을 해야 발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100m 달리기 전속력을 할때 앞으로 치거나 뒤꿈치를 안 닿게 대부분 달립니다. 전속력 달리기를 할 때. 근데 우리가 중장거리를 달리기를 할 때는 이렇게 달리죠. 이렇게. 왜냐하면 그게 에너지 효율이 더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뒤꿈치로 이제 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걷는다고 그랬죠? 에너지 효율이 여기가 근육의 경직도 되고 에너지 효율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건강에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교정을 하면 건강한 발, 건강한 걸음걸이가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가 무릎을 딱 굽혀보잖아요. 제가 지금 바지가 그랬는데 서 있어요. 서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무릎을 이렇게 굽혀보잖아요. 그러면 무릎에 있는 뼈가 이제 앞을 정면을 향합니다. 그런 다음에 무릎을 앉은 상태에서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폈다 구부렀다 폈다 구부렀다 하면 그게 내가 걸을 때 진행하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그때 보면 어떤 분들은 다리가 일자가 돼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무릎을 구부린 앉아 있는 상태에서 무릎을 딱 폈어. 무릎뼈가 이제 우리가 슬개골이라고 하죠. 그게 이제 정면을 향한 상태에서 어떤 분들은 무릎을 딱 펴면 이렇게 돼 있고요. 어떤 분들은 무릎을 딱 펴면 이렇게 돼 있고요. 어떤 분들은 무릎을 딱 펴면 이렇게 돼 있고요. 어떤 분들은 무릎을 딱 펴면 약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분들이 이제 인토인 게이트, 이게 엄지발가락에 자꾸 걸리는 분들이고 무릎을 딱 폈을 때 이렇게 돼 있는 분들이 이제 팔자 걸음. 우리 옛날 어르신들 혼이 말하는 양반 걸음인 거예요. 근데 보기가 싫어. 그럼 내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 걸어요. 무릎을 안짱다리로. 그럼 이렇게 모델분들이 일자로 걷죠? 이렇게 모델분들이 이렇게 걷습니다. 약간 이렇게. 그러면 모델분들은 무릎 앉아가지고 무릎을 딱 펴면 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걷나요? 모델분들은 무릎을 살짝 안으로 돌려서 걷기 때문에 그렇게 이쁜 걸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무릎을 살짝 안으로 돌려서 걸으려고 하면 무릎을 다 펴면 안 돼요. 근데 모델분들은 다 펴고 걸잖아요. 그럼 뭐가 어떻게 걸을 수가 있죠? 힙이 들어갑니다. 모델분들 잘 보세요. 어깨하고 힙도 앞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또박또박 걷는데 모델분들은 힙이 들어가면서 앞으로 가고 힙이 들어가면서 앞으로. 그래야지 겉에 보기에는 이뻐 보여요. 이뻐 보이고 이제 강한 걸음을 한다고 해야 되나? 근데 우리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걸음은 어떤 걸음이냐? 내가 앉아서 무릎을 쫙 펴보세요. 앉아서 무릎을 쫙 펴세요. 그럼 이렇게 돼 있으면 이 각도로 걷는 게내 무릎과 발목과 발에 좋은 걸음입니다. 내가 무릎이 사실은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쭉 폈더니 이렇게 돼 있다. 그럼 나는 이렇게 걷는 게 건강한 걸음이고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이렇게 걷는 게 건강한 걸음인데 이렇게 돼 있는 분들은 자꾸 엄지발가락 길이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아직 청소년기인 친구들, 성장판이 다안 닫힌 친구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걸음, 그리고 건강한 발을 위한
간단한 팁 말씀드렸습니다.